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우리 민물 비단계 있잖아요. 이 친구를 제가 사육 세팅을 했었는데 육지가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오늘 겸사겸사 개체들 건강 상태 체크하면서 육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포란을 하거나 번식을 할 때는 암컷이 육지에 자주 올라오고 육지 생활을 즐겨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꾸며주려고 하는데요. 겸사겸사 굉장히 이쁜 수초도 몽골몽골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짜잔! 자, 지금 현재 제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조금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뭐 애정초, 사랑초, 헤어그라스, 다음에 쿠파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번에 쓰다 남은 여과제랑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루바망이랑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육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뒤집어 가지고 개체들이 잘 있느라 보느라 저번에 세팅한 것보다 좀 흐지부지 조금 레이아웃이 깨졌는데, 이쪽에다가 대각선으로 해서 육지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돌 아래에 자연 개체들도 돌 안에서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아, 돌을 빼야겠구나. 아, 여기 있다. 짜란,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한 마리 있고요. 잡았습니다. 오, 저기 잡았다. 야, 오랜만에 본다. 그래서 한 마리. 제가 들썩들썩 하니까 다 나왔어요. 야, 여기. 일로와. 우리 녀석들. 짜잔. 자,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키워보겠다고 두 쌍을 데려왔는데, 네, 바닥재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 조금 어두워졌네요, 처음보다는. 자, 여러분들, 지금 좋은 소식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풀어지는데, 이게 짝짓기하고 처음에 포란하기 전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포란한 거와 포란하지 않은 거, 포란한 암컷과 포란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 이 친구가 암컷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짝짓기 했었으면 좋겠는데 수컷이 워낙 작아서 짝짓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암컷이... 와, 근데 이 친구는 깔끔하죠? 이 친구는 포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 암컷이랑 확실하게 비교가 조금 되는 부분이 아마 포란 초기 단계, 준비 단계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잠시 여기다 두도록 하고 바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조짐이 좋아요. 자, 오케이. 이 정도면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쓸모없는 것들 좀 채워 넣어줄 겁니다. 계단식으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육지를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처음에 조금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짜잔. 지금 좀 뿌얘져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육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겸사겸사 이렇게 환수를 해주면서 좀 pH 중성으로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에 재보니까 한 7.2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환수하면은 거의 7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환수를 시작을 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뿌얘졌던 게 투명해지면서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짜잔. 거의 1시간 정도 흐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소일을 뿌린 후에 씨앗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뭐 그냥 뿌려도 잘 자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은 마무리 했고요. 육지가 있으니까 이 비단계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육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포란을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구피천에서 채집해온 친구들인데요. 엄청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데 보면은 치어들이 한 수십 마리가 뒤쪽에 막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다 씁시다.
야, 이게 되게 귤미하게 잘 씹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고 흔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원래 일본에서는 식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현재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좀 약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얼만큼 서식지가 있고 얼만큼 개체 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용으로 하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뭐 언젠간 진짜 국내 토종이었고 서식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 뭐 식용까지 해도 될 정도로 번식력이 잘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씨앗들이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많이 쓸 거는 아니고 쿠파볼 이거를 좀 많이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초들이 있어줘야 이제 구피가 싼 이제 똥이나 유기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양분이 돼서 비료가 돼가지고 이제 빛을 받고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면서 이제 겸사겸사 비단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갈 거예요. 이 정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암컷이고 왼쪽이 수컷인데 서로 경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싸우려고 했었으면 찌개로 벌써 뭔가 했겠죠? 뭔가 우선은 쿠파벌은 와우!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개구리 알처럼 돼버렸네? 다음으로는 헤어그라스. 이건 잔디같이 생긴 건데요, 짧게 자랐나 봐요. 쇼트라고 써있죠.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를 발화를 시키기 전에 소일을 깔고 발화를 시킨 다음에 물을 천천히 부어서 하는데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인 후에 이거를 바닥지에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베파이어 크랩을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오래 안 가고 모두 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키우기도 난이도 쉽고 해가지고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번식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기다가 이제 소일 넣고 이제 씨앗만 심으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초랑 이제 소일을 이제 가물치 사육장에서 좀 꺼내왔는데요. 근데 저도 놀라운 거를 하나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산골조개예요. 근데 소일을 좀 푸다 보니 와, 진짜 작았던 그 산골조개가 엄청 커졌습니다. 산골조개는 이제 계곡에서 이제 극수수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제 계곡조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10만원어치 사왔던 거가 지금 소일 안에서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아두었던 이 씨앗들이 아직 발화는 안 했는데 아직 싹이 트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일을 깔고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초를 뿌려줄 건데요, 이게 붕붕 날아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는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조금씩 소일로 덮어주면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꺼나 조금 미숙하지만은 여기 육지를 만들어줬는데, 원래 순서상으로는 이 씨앗 자체를 지금 이렇게 휘날리게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 물 붓기 전에 자작하게 물을 받아놓고 바닥재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조명을 찢어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나서 새싹이 피고 나서 이렇게 물을 뿌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지만 그래도 만약에 잘 된다면 굉장히 이쁜 사육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다음에는 이제 비단계가 더 적응을 잘하고 탈피도 하고 번식도 돼서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